F타임 명작 극장.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명연기로 범죄와 싸워나가는 민주경찰의 멋진 모습을 진솔하게 그린 명작 극장 좋은 사람. 경찰인 이루는 모처럼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백화점에 나왔는데. 너 총싸움 싫어해? 총싸움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낯선 거야. 오죽하면 지희 아빠를 다 몰라볼까? 강력반에서 쫓고 있는 조직폭력배 태만을 발견하게 된다. 미안한데 아빠가 잠깐 가볼 때가 생겼거든? 이 큰 바늘이 여기 올 때까지 아빠가 꼭 돌아올게. 같은 장소에서 태만도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서부경찰서 박일우다. 폭력과 불법 무기 거래 혐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일어서. 아이고 이거. 야, 아들한테 미안해서 웃자노. 여보. 어, 당신, 준필이는? 알았어. 내가 가서 데려올게. 걱정하지 마. 용의자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도주 중. 장난감 코너에서 5, 6세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현재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함. 우리 아들. 아빠는 이제 못 오신다. 하늘나라에 가셨어. 슬프겠지만 힘내라. 이제부터 아저씨가 널 돌봐줄 거니까. 응? 준필은 이루의 동료 경찰인 동철과 함께 살게 되고, 백화점에 남아있던 태평은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다. 저 아인 누군가요? 어제 백화점에서 미아가 됐는데요. 울지도 않고 엄마도 안 찾아요. 엄마 더 주세요. 야, 도와줘, 도와줘. 어? 태평은 권투 선수의 스파링 상대로 몸쓰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소매치기를 쫓게 되고. 에이, 잘 됐다 인마. 태평을 소매치기로 오해한 지훈은 가스총을 발사하는데. 이 일로 태평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된다. 태평은 경찰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데.
안녕하십니까. 대주파출소에서 발령받고 온 강태벽 승용입니다. 아니 자네 용감한 시민상 아닌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지우의 후배가 된 태평은 그녀의 파트너로 일하게 된다. 며칠 후 관내에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지우는 혼자 조사에 나서는데 꼼짝마. 할 수 있으면 해봐. 용기 있으면 쏴봐. 가까이 오지 마. 거기 서 있으라 그랬잖아. 들지 말고 쏴봐. 용의자와 몸싸움 끝에 지우는 총상을 입고 이 사건은 강력 3반이 맡게 되는데 강력 3반 반장을 소개해. 박형사의 아들로 자라 경찰이 된 준필이 강력 3반 반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될 박준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평과 준필은 열심히 범인을 쫓아보지만 쉽게 잡히지 않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잡고 싶다. 아이고 신지우 그렇게 만든 녀석 잡고 싶다. 그래 잡아라 좀. 잡고 네, 싶어. 네가 잡아주라 그래. 어서 오십시오. 어? 그럼. 야야야 이 자식 몽타주 강간범. 뭐? 잡고 싶다며. 신경장 그렇게 만든 놈을 네가 잡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라고.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알았냐 이 개자식아? 사건을 해결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이 싹트게 된다. 건인가? 은평서 강력 3반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장난 전화 같은데 그냥 가시죠. 그런가? 오동철 씨. 누구십니까? 혹시 한테마이를 기억하시는지? 당신 앞에 있는 박준필이가 바로 그 한테마의 아들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놀랍게도 익명의 제보자는 준필이 조직폭력배 태만의 아들이라고 밝히는데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옛날에 용의자 칼에 찔린 적이 있었거든. 이 시계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 자 봐봐. 이 칼 끝자국 보이지? 뭐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부적처럼 몸에 꼭 달고 다니지. 동철은 미심쩍은 마음에 박 형사의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남모를 비밀을 간직한 준필은 동철의 의심을 받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한데 하지 않은 말 당대히 듣거래. 이제부터 한경이가 아니다.
네가 아버지가 한테마이라는 것도 잊으라. 어? 무지렇게만 묻고 가서 김철 아들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 내가 네가 아버지 쳐놓은 놈들 복수해. 두려운 마음에 상진을 찾아 동철의 이야기를 한다. 누가 아저씨가 와? 옛날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은 안 하시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만에 하나 절 알아채신 거면 어쩌죠? 말도 안 된다. 그 사실은 내하고 네 둘밖에 모르는 사실 아이가. 따로 좀 만났으면 싶은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동철은 태평에게도 만나자는 연락을 하는데. 야. 동철은 홀로 태평과 준필을 기다리고. 지를 기억하십니까? 내 구상지예요. 잘되었구만. 자네가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그렇지? 이런 나쁜 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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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줬던 동철이 죽자 준필은 오열하는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어. 안 간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여기서 인생 넘치네. 그동안 싸우는 거 하나쯤은 무너뜨리고 싶은 머리도 그렇게까지 날 지키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날 숨기면서 세상에 날 속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직 형님! 준필이 도망가고 난 후 태평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고. 형님! 왜 이러세요? 대체 누가 이랬어요? 결국 동철은 상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상진은 동철의 살인을 덮어씌우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데. 종파라, 니 전에 말하던 그 형사 말이야, 강태평이. 내 그런 마음 손봤으면 하는데 내 전에 맡겼던 그 물건 아 있나? 아이 스타일 없어.
상진의 부하는 살인에 쓰였던 칼을 태평의 서랍에 넣고 간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이야. 목격자의 제보가 있었어. 공원에서 오영세를 찌른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어떤 놈이랍니까? 수사과장은 목격자의 제보로 태평을 의심한 나머지 사건을 강력 2반에게 전담시키고 태평의 책상을 수색하게 하는데. 과장님, 여기 뭐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태평은 동철을 죽인 용의자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너 그날 부장님이 계신 곳에 왜 간 거냐? 오라고 했으니까 갔지. 사실 전부터 좀 이상했었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 나한테 이것저것 캐물었거든. 캐묻다니 뭘? 아버지는 어디서 잃어버렸냐? 시계는 어디서 났냐? 정말 아버지가 준 거 맞냐? 시계라고?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고물 시계. 그 시계 좀 볼 수 있어? 아까 소지품 전부 다 압수당했잖아. 거기 있을 거야. 준필은 자신과 바뀐 이루의 진짜 아들이 태평이라는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지는데. 그나저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나가 있으라. 아우 죄송 새끼. 회장님께서 바뀌시는 분이십니다. 감정 누르십시오. 야 이 새끼야. 내가 회장님 밑에서 6년을 개처럼 키웠어. 내가 저런 새파란 어린놈한테 밀려서야 되겠어? 어? 급기야 상진의 부하 종팔은 배신을 꿈꾸게 되는데. 강태평 순경이요? 아 예. 강태평 순경 면회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구입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왔는데 잠깐 만날 수 있겠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다 강태평. 관심 없다고 글쎄. 박준필에 관한 거다. 너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 이름 한태만. 옛날에 형사 부부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지금 큰 집에서 무기징역을 사시고 계시지. 이분이 바로 박준필의 친아버지야. 태평은 종팔로부터 믿기 힘든 사실을 듣게 되고. 박준필은 형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거. 모든 비밀을 알게 된 태평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요! 여기요! 이리 좀 와봐요! 여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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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급성 경련 같습니다만. 아!
태평은 준필을 만나 진실을 듣기 위해 도주를 하고 준필은 죄책감을 떨쳐버리고자 사실을 밝히기로 하는데 내 아버지 한태만이 죽인 박일우 형사 말이야? 그분이 바로 네 친아버지야, 태평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죽인 게 바로 내 아버지야. 농담하지 마, 박준필. 그런 농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 전부 다 사실이야. 아저씨도 그 사실을 확인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날 공원으로 너하고 날 부르셨던 거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야. 네가 미아가 된 바로 그날 그 백화점에서 너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고 그만해. 그리고 난 네 인생을 가로채서 살았어. 그만하랬지. 그만하라고 했지. 어? 더 이상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만해! 네 진짜 이름은 강태평이 아니라 박준필이야! 그만하라고! 너 나한테 죽고 싶어? 나한테 죽을래! 죽을까? 그럼 날 용서해 줄래? 쉣! 때려! 네 가슴 후련해질 때까지 쳐! 태평은 동철을 죽인 상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혼자 미행에 나서게 된다. 은평서 강력 3발 강태평이다. 오늘 여기 있는 니들은 모두 다 내가 접수한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뭐야, 치워버려! 저거 맨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상진의 연락을 받은 준필은 태평을 찾으러 오고 어서 오거라. 내는 무기도 없다. 와! 쏠라꼬. 아, 가자. 저 자식들 잡으러 가자고. 아, 뭐해? 오동철 형사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준필과 태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상진을 체포하게 된다.
한 달간 정직입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반장님. 아, 내가 말했었나요? 세상에서 박준필이란 이름은 반장님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 착하다. 그 이름 그냥 가지세요. 난 그냥 이대로 강태평이 좋으니까. 조서! 뒤바뀐 인생을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제목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로 끝났어요. 네. 근데 진짜 충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